전 천재가 아닙니다. 뭐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왜 갑자기? 대부분 사람들 천재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뭐랄까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 또는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 봤을 때와 천재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천재가 아니다라는 말은 나는 천재가 아니다라는 말은 저 연습 그만큼 열심히 했단 얘기거든요. 그 뭐랄까 내가 천재가 아닌 걸 알게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은 연습하고 네, 열심히 하는 것. 네, 그걸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마 천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질감 느끼지 예, 않습니까? 네. 그쵸.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천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말이기는 한데, 그게,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이거를 하기에 재능이 좀 있어. 재능이 있는 편이야. 정도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재능이 없는 거, 그냥 뭐, 완전 평균인 거, 재능이 약간 있는 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 한 영재. 그 다음이 이제, 뭐, 천재. 이 천재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그걸 왜 잘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그냥 처음부터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잘하는 정도가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분야별로 네,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있죠. 분명히 천재라는 사람들은 존재를 합니다만, 근데 이게, 보통 그건 너무 약간 뭐랄까 희귀한 너무나 희귀한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천재가 아님을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히려 나는 정상 약간 적당한 재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노력이 뭔가를 성취로 성취할 수 다가오고 있는 이런 뭔가 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게 훨씬 오히려 더 정상적인 성취를 인간적이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아닌가? 그래서 천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왜것 같아요.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떻게야 더 잘해질 줄도 그냥 되는 모르고, 거. 그냥 되는데? 그쵸? 이거 왜안 돼? 그런 것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습으로 잘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런 천재성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어렸을 때 영재인 친구들이 커서 그 영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네, 딱 그냥 맞아요. 평범하게 살게 네, 되는 경우도 참 맞아요. 많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그런 경우가 많죠. 결국 오늘의 결론은 뭐냐? 당신은 천재가 아니므로 노력을 합시다. 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 명음 씨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항상 아우 우리 또 명음 씨 손에 속았어요. 황명음 금손에 뭐안 좋은 기타도 다 좋게 들리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재적인 기타리스트 이런 뭐 이야기들과 이게 연동을 시키려면 얼마든지 기분 좋게 연동을 시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명음 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이만큼 연습했으니까 너네도 해. 그게 부러우면 연습을 해라는 거죠. 정확하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재능 있는 기타리스트 명음 씨와 함께 같이 리뷰를 진행할 모델은요. 콜트 어쿠스틱 기타 얼스 102R입니다. 정가 41만 원, 할인 적용된 가격 32만 9천 원. 약20%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전장 104cm 아주 듬직한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드레드넛 형태. 두께 118mm, 굿팔레트 뚤레가 73mm로 컴팩트한 넷감을 가지고 있고요. 탑에 이게 베어클로 스프루스라고 곰발톱 스프루스예요. 곰발톱이 할퀸 것 같은 그런 무늬의 스프루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무슨 버드아이 메이플처럼 더 뭔가 고급 목재로 쓴다라기보다 그냥 스프루스를 짝에서 붙였는데 저런 무늬가 있는데 이거 이름만 잘 붙이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가격대가 예. 가격대가 이게 뭔가 사람들이 야, 이건 스프루스에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아예 곰발톱 스프루스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사람들이 그럴싸한데? 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는 어떤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이 네이밍이. 상술이네.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스프루스보다 더 좋다 뭐 이런 게 전혀 지금 뭐 네, 판명이 사실 나온 것도 그렇긴 없고 하죠. 그렇기 이름이 때문에 좀 다를 뿐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단지 저런 상처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 정도 네.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베어클로 아하. 스프루스다. 말만 드는 거 봐요. 네. 바디 목재는 에버로즈인데 말만 드는 건 여기서 더 크게 나옵니다. 사이테스 협약 때문에 로즈드가 극도로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죠. 로즈드가 못 쓰고 지금 뭐
그런 스펙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포페로 5와 로즈우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로즈우드로 가되 그 이후에는 포페로로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로즈우드의 스펙을 갖고 있었던 기타들도 전부 다 탈 로즈우드를 하고 있는 맞아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 로즈우드의 대체목이라고 나온 이 에버로즈는 실제로 로즈우드가 전혀 사용되어 있지 않은 로즈우드입니다. 이게 보면은 나무 결처럼 보이는 이런 결들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구획들이 전부 다 다른 나무들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투리 나무들을 이렇게 붙여요. 다 붙인 다음에 그거를 착색을 시켜서 마치 하나의 결을 갖고 있는 로즈우드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른 나무 조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 근데 사운드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즈우드 느낌이 납니다. 깜짝 놀라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무늬를 로즈우드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무들을 모아서 라미네이티드, 즉 합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색깔을 저렇게 맞춘 건데 착색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로즈우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로즈우드예요. 그래서 에버로즈, 콜트의 자체 개발. 정말 딱 여기까지 와서 와 정말 징그러운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로즈우드를 하나도 쓰지 않고 로즈우드를 만들어내죠. 콩고기 같은 거 아닙니까? 콩고기 거의 이거? 콩고기 맞아요. 고기가 아니야. 아, 그렇습니다. 두부고기, 두부고기. 네, 근데 이따 사운드 들어보시면 약간 좀 놀라실 것 같아요. 4개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머신헤드, 다이캐스팅, 블랙노브 머신헤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지판에는 역시 오방콜 대체목으로서 다들 사용을 하고 있네요. 너트너비 43mm, 너트는 제뉴인 본넛, 그리고 새들도 제뉴인 본새들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렛 20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길이 643mm, 브릿지 역시 오방콜입니다. 특이사항은 역시 베어클로 스프루스와 에버로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듣고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로즈우드 바디의 체코판에 스프루스 탑 올라가고 맞지. 에보니 지판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로즈우드 전혀 사용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죠. 지판도 에보니 아니고 오방콜이고 심지어 저 스프루스 탑도 베어클로 스프루스 탑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329,000원으로 예전 가격 그대로 맞춰놨네요. 네.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저 잘 모르고 저도 2.06, 1.91 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우와 퍼펙트!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오늘 어쩌려고 이래요? 2.07이다 안 퍼펙트. 에이 설마 안 퍼펙트이네. 안 퍼펙트! 06 다시 한번 마지막. 자 3세판 마지막 여기서 동그라미. 아 2.07. 아, 이거 약간 2.069 이런 거 같은데 약간 느낌이. 아 2.07이에요. 06 해주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세 번째 했는데 한 번 나왔으니까 안 돼. 아. 2.07. 아깝다. 아 웃겨. 아 근데 실제로 지금 명엄 씨가 2승 1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퍼펙트가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죠. 네. 이겨야 말이죠 일단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2.07로 명엄 씨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야 퍼펙트를 주고받을 뻔했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얼스백 이하 약간 스트로크 전용 기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운드가 네. 거기에 좀 특화돼 있어요.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아 스트로크엔 딱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스트로크 들어볼게요. 그죠. 저 탱글탱글한 저 반탄력 같은 게 그죠? 좋아요. 그죠? 딱 네. 그런 느낌이죠. 자, 아르페지오. 네. 어, 정말 말씀하세요. 사운드가 뭔가 이렇게 튕기는 느낌. 예. 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느낌. 쨍하죠. 네, 맞아요. 그런 느낌. 쨍하죠. 예. 땡글땡글해요 아주. 네. 아르페지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굉장히 뭐랄까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탄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쫄깃쫄깃하고 튕기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일품이네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약간 로즈의 느낌이 좀 있나요? 약간 기름지면서. 네. 그죠? 맞아요. 약간 저는 로즈우드의 느낌에서 그 이렇게 그 찰랑거리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약간의 그 기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 풍성한 사운드. 그런 느낌이 좀 로즈우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배음이 따라온다라는 것 자체는 로즈우드의 특성과 어느 정도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탄성, 사운드의 탄성에 대한 부분. 그렇죠. 로즈우드는 약간 이렇게 좀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메모리폼처럼 이런 네.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탕 이런 느낌. 맞아요. 그게 확실히 조금 다른 재질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거기서 좀 드는 것 같아요. 탄성 자체가 좀 너무 강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인공적인 탄성을 만들어낸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정말 비가 이렇게 오는 느낌. 네, 땅에 비가 맞고 막 튕겨 오르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비가 오네요. 아스팔트네. 네, 그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명한 게 장점이고요. 선명한데 너무 튀어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즈우드의 사운드를 로즈우드가 아닌 것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의 좀 시발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되게 시도 좋았고. 좋았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단한 브랜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연구를 좀 더 많이 하면 이거를 로즈우드를 로즈우드 아닌 걸로 흉내내려고 했다라는 시도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그냥 다른 나무를 찾고 있는데 네, 차라리 네, 로즈우드를 로즈우드가 아닌 걸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연금술을 지금 그러니까 하자는 얘기잖아요. 이게 참 놀랍네요. 돌로 금을 만드는 네, 거의 지금 뭐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콜트의 이 제작 방식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네,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아까 인우 씨가 말씀하신 게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좀 튕겨서 나오는 느낌. 그래서 이게 무슨 이보로즈? 네, 에보로즈. 에보로즈? 네. 에보로즈 탱탱볼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에보로즈 탱탱볼,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한 줄 평으로 드릴게요. 이게 분명히 맛은 비슷하고 영양가는 비슷합니다만 자세히 느껴보면 그 차이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딱 그 정도죠. 콩고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콩고기. 네. 네, 점수 몇 대 몇? 생각이세요. 7.5, 7.5.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뭔가 안정감과 정통성이 생기려면은 조금 더 그렇죠? 연구와 계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지금 시작치고는 좋은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확실히 로즈우드라는 거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이름을 에버로즈라고 짓지 않았다면은 그냥 라미네이티드 뭐 다른 그냥 그렇게 뭐 목재에 진짜 실제로 어떤 목재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름을 지었다라면 그거 오히려 그럴 수 있다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즈우드가 아닌 걸로 로즈우드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지금 내비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라면 이거는 조금 더 계량과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예, 들어요. 네. 하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과연 로즈우드가 아닌 걸로 얼마만큼 로즈우드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의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콩고기 딱 맞는 것 같아요. 콩고기 그런 느낌 아쉽거든요. 네. 약간 전자담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아쉽죠. 네, 대체가 맞아, 됩니다만 약간. 네, 맛 차이도 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